안녕하세요. 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음식학자 정혜경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리운 개성을 담은 소설 미망의 미망밥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개성 음식은 그 최고의 한식이죠. 이후 서울 반가 음식과 또 최근에 유행하는 K푸드의 핵심인 모던 한식으로 불리는 파인 다이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성 음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게 저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성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음식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개성 음식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또 개성 음식 문화를 아시는 개성 실향민들은 돌아가시거나 또 이미 연로하셔서 음식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 음식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소설 미망입니다. 개성 음식이 소설 미망 속에 온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네, 미망은 개성 음식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텍스트입니다. 개성 음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돼지고기를 잘 이용한 다양한 돼지고기 음식이 발달하였다는 겁니다. 네, 주로 서울 반가에서는 소고기를 식재료로 쓰는데 개성에서는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피나 사료로 자기들만의 그 돼지를 사육했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서는 잔치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 음식에서도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에서는 호박 김치 를 따로 담궈서 겨울이면 그 호박김치를 가지고 찌개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바로 호박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야지 그 맛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또 돼지고기 편육도 유명하고 네, 또 특히 돼지고기 요리에는 새우젓이 양념으로 들어갈 때 궁합이 잘 맞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갈비찜하고 비슷한 개성 무침에는 소고기도 들어가고 닭고기도 들어가지만 돼지고기도 꼭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낸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은 역시 인삼이 유명하였는데요. 주인공인 개성 상인이기 때문에 개성 인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손님한테는 홍삼 진액 차를 내놓고 또 달달한 한가로 인삼 정가를 내놓는데 이 음식은 식후에 나른한 식곤증을 산뜻하게 풀어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이 한가를 먹음으로써 과연 개성 땅에 왔다라는 그런 감동까지 자아내는 그런 별미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 음식으로 유명한 게 조랑떡국, 그리고 설렁탕, 그리고 만둣국입니다. 사실 탕은 손쉬운 그 일품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잔치 음식이나 큰 행사 때 단체 급식용으로 많이 애용이 되죠. 네, 여러분 아마 설렁탕 그러면은 이제 서울 음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개성에 전해준 그런 공탕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성 지방을 대표하는 것은 만둣국입니다. 네, 만두는 피의 재료나 모양, 삶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죠. 개성 지방에서는 내 귀퉁이를 붙여서 빚는 편수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양지국물을 고운 맑은 장국에 편수를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조랭이 떡국에 이 편수를 고명으로 올리기도 했죠. 편수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이건 그 변씨가 처음 만들어서 변씨만두라고 하고 밀가루로 세모 모양을 만들어
네, 소를 넣고 장국에 익혀 먹는 음식이다라고 조선시대 풍속서인 둥국 세시기에 이제 처음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 개성에서는 주로 이 편수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개성의 일상 음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다양한 발효 저장 음식입니다. 네, 미망에는 나박지, 부쌈김치, 호박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석박지, 오이소박이, 깍두기, 풋고추, 장아찌 같은 다양한 김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그만큼 김치 하나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즐겼다는 거죠. 개성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쌈김치입니다. 사실 개성인들은 보쌈김치라고 하지 않고 보김치 혹은 쌈김치라고 불렀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쌈김치로 하겠습니다. 보쌈김치는 빨갛게 익은 김치 사이사이로 전복이나 낙지, 굴, 밤, 배, 잣, 대추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산의 진미를 넣어서 만드는 가장 고급스러운 김치죠. 개성 배추는 이제 잎이 넓어서 온갖 재료와 그리고 양념을 배춧잎으로 보자기 같이 싸서 네, 익히는 그 보쌈 김치를 담그는데 좋은 품종이죠. 네, 보쌈 김치가 익으면서 여러 재료가 안에서 섞이고 맛과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아 맛이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장과 젓갈도 개성 음식의 특징인데요. 네, 된장, 간장뿐만 아니라 그이장이라고 부르는 게장도 유명하고 또 새우젓, 곤쟁이젓 같은 다양한 발효 음식이 등장하죠. 네, 특히 새우젓은 개성 음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양념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닭도리탕도 알고 보면 개성이 일품이라고 해동죽지라는 책에 전하는데 이 닭도리탕은 바로 이 새우젓으로 양념하고 또 생선찌개도 네, 새우젓으로 말갛게 양념하는 게 개성 음식의 특징입니다. 네, 유명한 개성 음식으로 개성 장땡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장땡이는 그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을 넣고 만든 네, 부침개 혹은 떡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만드는 향토 음식입니다. 그런데 개성 장땡이는 이와는 달리 독특합니다. 네, 개성 장땡이는 고기를 넣고 무엇보다 발효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잘 말려서 그리고 구워 먹는 독특한 고급 음식입니다. 그래서 개성 장땡이를 소울푸드로 생각하는 개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고 싶은 음식은 홍해삼입니다. 네, 홍해삼이라고 하면 붉은 해삼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고, 네, 그 개성의 의례때 잔치 음식으로 등장한 개성만의 독특한 음식이죠. 홍해삼은요, 홍합과 해삼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서 홍합은 이제 여성을 상징하고 해삼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지는데, 홍합과 해삼의 쇠고기와 두부를 섞어서 만드는 그런 독특한 네, 음식이고, 또 결혼식에는 꼭 만들었던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소설 미망의 태임의 결혼식에 등장하죠. 네, 다음에는 이제 순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러분 순대라고 하면 아마 함경도 아바이 순대가 먼저 떠오르시죠? 아, 그런데 그 기원은 사실 개성에 있습니다. 네, 고려 말기 원나라 때 몽골인들은 개성에 동물의 창자에 속을 채운 게데스라는 음식을 전해주었고, 이 음식은 이후 개성 순대인 네, 절창으로 발전합니다. 개성 사람들은 순대라고 부르지 않고 개성 절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인들은 특히 돼지를 특별히 사육하기 때문에 돼지 냄새가 나지 않는 그 개성만의 특별한 순대를 만들어서 즐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대의 기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성 음식은요, 서울 반가 음식의 뿌리를 이루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실용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개성 음식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개성 음식을 바로 소설 미망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K푸드는 네, 놀랄 정도로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죠. 네, 이 K푸드의 원형을 바로 개성 음식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